안녕하세요. 맘 도전 스토리입니다. 아, 제가 지금 또 한참 만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오늘 갑자기 영상을 좀 올리게 됐어요. 오늘 전국적으로 다 비가 왔잖아요. 사실 저는 그동안 이제 거리대에서 올 겨울을 지내려고 월동지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컨텐츠를 만들어서 찍어 놨었는데 그 행사 때문에 못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 분리수거 하는 그 폐품 버리는 데서 아이들 그 매트 있죠. 저는 이제 그걸 주워다가 제가 이제 겨울을 좀 이렇게 거리대에서 놔보려고 이렇게 좀 박스 형식으로 좀 잘라가지고 일단은 거리대에다 얹고 화초들을 이렇게 다육이를 내놨습니다. 그동안 저는 11월 달에 영하 5도가 내려가도 그냥 여기서 노숙을 시켰어요. 물론 이제 영하 3도 이상 떨어질 때는 신문지하고 좀 비닐을 좀 덮어놨죠. 그리고 이제 거두고 이렇게 하면서 11월 달 그냥 이렇게 거리대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염려한 것보다는 다육이가 하나도 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올겨울은 제가 그냥 거리대에서 온 겨울을 좀 지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작년 겨울 처음 지냈죠. 그러니까 한 다육이 키운 지 1년 한 6개월 그러니까 그래도 초보죠. 그래서 작년 겨울에 제가 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 환경에서는 이 다육이를 베란다가 없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저는 이제 올 겨울 작년처럼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겨울을 좀 지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또 오늘 새벽부터 또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뚜껑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영하 5도 정도에서는 다육이들 저는 얼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 중부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너무 색깔이 예쁘죠. 뭐 마커스고 뭐 민염자고 이렇게들 다들 지금 화재고 뭐 적기선이고 정말 너무 예쁘게 물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이건 지금 생노숙을 제가 한 달 동안 시켰거든요. 시래기에 올려놨는데 한 개도 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게 제가 바구니에다 잎꽂이 이런 것들 그냥 꽂아 놓은 건데 한 달 동안 영하 5도까지도 지금 지냈는데 몇 번의 그 영하 5도가 있었죠. 근데 얼진 않았는데 문제는 오늘 새벽부터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희 중부지방은 새벽 4시부터 비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를 조금 맞추고 덮어야 됐다고 저는 이제 교회 예배를 가기 때문에 갔다가 7시 한 반경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아이들 그 매트잖아요. 물 빠짐이 없다 보니까 물이 그냥 철렁철렁해서 급한 대로 거실에 지금 다 건져놓은 거죠. 뭐 신문지가 다 젖고 물이 뭐 완전히 차가지고 막 굉장히 화분들이 다 무겁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풀분에다가 다 바꿨잖아요. 그런데 워낙 이 수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비 때문에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한 40분 동안 들여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 맞은 이 다육이들 이렇게 지금 이제 들여왔는데 우짜랄까봐 사실 걱정이 돼요. 내일 또 영하로 떨어진다 해서 급한 대로 거실에 이렇게 들여놨습니다. 근데 이 저녁에 보니까 수분이 다 말라서 여러분한테 이제 수분 말른 다육이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어요? 다육이가 지금 최고조로 물이 예쁘게 들은 것 같아요. 다들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겨울 지내느라고 고민이 많죠. 저도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작년 겨울 지내고 나서 야, 다육이 우리 집에서는 키우면 안 되겠다.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하고 사실 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봄에 또 다육이가 꽃이 색깔이 예쁘게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냥 여름에 그 폭염, 뭐, 여러분 또 늦가을 장마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단을 했어요. 저는 그 들여놓을 그 베란다도 없지만 작년처럼 거실에 들여놨다 내놨다 전 자신이 없어서 올겨울을 어떻게든 그냥 거리대에서 겨울을 지내자 하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또 비가 오고 또 영하로 떨어지는 바람에 준비를 많이 못했네요. 올겨울 이 다육이 예쁘게 얼지 않도록 관리 잘하시고 키우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위험한 도전 거리대 지내는 것들도 또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